LA 경찰국의 사상 첫 번째 흑인 여성 부국장이 탄생했습니다. 레지나 스캇 부국장입니다. 각 지역 한인사의 소식 종합하겠습니다. 바든그로브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양성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질병 매개체 통제국은 지난 3일 가든그로브 블루버드와 뉴욕스트리트 인근에서 채집된 117마리의 모기 중 일부가 웨스나일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페어가 내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개막됩니다. 50 페어는 이번에도 볼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하다며 평일에는 정오부터 자정까지, 주말은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문을 열고 주말에는 익스프레스 셔틀버스도 운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글렌옥스에 위치한 롱아일랜드 GC 메디컬 센터에 무장 보안요원이 배치됐습니다. GC 메디컬 센터는 지난 2016년과 지난해 병원 내 총기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뉴욕시 병원 중 처음으로 무장요원을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시애틀시에서 총기를 소유한 주민들은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케이스나 박스에 총을 보관해야 합니다. 제니 더컨 시장은 총기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총기 소유주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총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법안을 제안했으며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500까지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운전면허 발급소들이 문을 열 방침입니다. 호놀룰루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매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발급소들을 오픈할 예정으로 면허 재발급과 스테이트 아이디 발급 서비스만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